아기 예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기 예수는 분명한 하나님의 플랜이며 하나님의 비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가 탄생했고 아기 예수 비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일까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아기 예수 비전은 구원자 비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대다수 성경에 보면은 그 자녀 이름을 부모들이 이름을 명합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가 될 그 요셉과 그 마리아에게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서 명명하셨습니다. 너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성경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됨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입고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숨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데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라, 예수라, 그 예수가 이 땅에 불려지게 시작하게 된 거죠. 예수라는 이름이. 그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예.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완전한 구원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대가 바뀌어가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 시대시대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아기 예수 비전은 동정녀 탄생 비전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또 하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는데요. 그것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내 눈이 잘못됐나? 뭐라 그랬지? 여보 이거 뭐야? 처녀가 잉태해? 처녀는 결혼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지? 그래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육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그런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택하신 것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갑니다. Holy Spirit,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가 태어나게 하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리아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처녀라고요.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그 당사자가 여성으로서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저는 받아들일, 뭐 그전에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우리가 교단적으로 또 오늘 성경의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이 책도 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이것이 은혜 가운데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도 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그 해답이 하나 있는데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가운데 저가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제 목회 사역에서 많은 선배님들이 목회 길을 색깔을 가지고, 자기 색깔을 가지고 막 가요. 그것이 꽃이 피고 부흥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성경 속에 많은 그 말씀들을 그 목회 현장에서 성취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저 목사님 현장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훌륭한 선배님들이 계시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지게 한 하나의 목회의 길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계속 엎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계속 오는 그런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By Holy Spirit, 성령으로 잉태된 비전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젊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동정녀 탄생,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기를 잉태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장 민감한 내용인데 그렇게 고백하는 여인을 어떻게 아내로 맞이합니까? 요셉이? 근데 요셉이 그대로 순종하죠. 마리아가 그대로 순종하죠. 성령의 감동을.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셨을까?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다. 그는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는 완전한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하느냐.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라 라고만 말씀했는데, 마리아가 받아들였죠.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신랑감 요셉은 더 적극적입니다. 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대로 다 했어요.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 순종을 한 그 두 젊은이는 성령의 사람이 틀림이 없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깜깜합니까? 자본금이 없습니까? 이 세상을 헤쳐갈 지식이 없습니까? 엎드리세요. 그리고 By Holy Spirit,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 속에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예수가 너의 길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곳은 가능하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역사 속에 없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역사 속에 없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의정부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의정부 기독교 역사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없는 일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살아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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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이는 젊은 사람인데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틀 속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그 영혼이 자유롭게 하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길로 간다면 여러분의 형편은 아주 열악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대한 원대한 비전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노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반응은 재밌죠?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순종 하나가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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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아기 예수 비전은 화목제물 비전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정해졌어요. 갈 길이 정해졌어요. 화목제물이에요. 어찌 보면 희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의정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과 거대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열렸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게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전화기를 찾아 여러분의 전화기 코드 있죠. 보니까 이 코드가 빠져 있어요. 전화기는 비싸고 좋고 예쁜 건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장난 전화기 코드를 잡으셔가지고 김 집사 기다리셔 기다리셔 조금만 기다리셔 그 코드를 갖다가 하나님 보좌에다가 딱 끼웠어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끼워주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 화목제물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하러 오셨어요.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것을 다 이루시려고 미리미리 예언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볼까요? 오른손 들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위대한 권세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의 시작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 긴 플랜을 시작한 거예요. 예. 믿습니까?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아기 예수 비전은 성육신 비전이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했다. 이것이 무슨 비전이야?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그 원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 이런 말이고요. 한 명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로 아마 우리 선배님들이 이것을 번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셨냐?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고자 이 천하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천한 우리들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 내용 전체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낮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 그래서 땅속에 묻으면 없어질 이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사역하시고 하는 것을 성육신 사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데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선교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선교의 감동을 받은 건 좋은데 그가 아프리카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열려면 그들과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들과 같이 땅바닥에서 자야 합니다. 그들과 같이 행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육신 리더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은 나라와 종족을 떠나서요, 존중받고 싶어 하거든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다 끌어내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존중해 주면 돼. 우리는 가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100명을 모아서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합니다. 어떻게 존중해요? 저는 이제 이 나라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 대신 세계기도자학교 강사가 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 도시를 다니면서 내가 할 강사, 교수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수료증을 주고 옵니다. 이분들이 놀라운 강사로 바뀝니다. 인정해주고 그 안에 이게 막 끌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예요? 저희들을 살리려 하십니다. 정말 사람 살리려고 하면요, 낮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따라합니다. 아기 예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랑 비전이다. 여러분, 네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자 비전이다, 동정녀 탄생 비전이다, 그리고 화목제물 비전이다, 성육신 비전이다. 엄청난 신학의 주제들입니다. 굉장히 큰 주제들인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도 웬만한 목사님들 신학 박사학위 그 주제가 되고도 남죠. 그렇게 큰 주제죠.
이 네 가지가 그렇게 위대한 주제들인데 이 네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주제를 다 흡입해버려.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종족을 다 흡입시켜버려. 하나님의 사랑은 70억의 온 인류를 다 흡입해버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렐루야.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가 왜 태어났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뭐예요? 보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누추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누추한 삶의 형편에서 우리와 같이 되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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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죄인의 괴수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설교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 이 사랑의 문제를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나 역시 사랑을 먹고 있고 사랑으로 내가 치유받고 있고 내가 먹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조금의 변화가 있어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인데요. 우주적인 교회의 사람은 가슴이 우주적인 걸 품어야 되는데요.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합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못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하소서. 이게 네트워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무서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 사랑하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 나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가 화를 내기 좋아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권위적이고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을 가까이 오는 걸 용납 안 하고 그 장로님은 이름만 장로지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그릇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네모칸 느끼예요. 네모칸 느끼. 교회 왔는데 사랑이 네모. 교회 왔는데 사랑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교회 왔는데 사랑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요. 만약에 사랑이 했는데 없다 그러면 잠깐 찬송 두고 가고 다시 해야 돼요. 생각하셨어요? 부족하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다. 할렐루야. 자 준비하세요. 교회 왔는데 사랑이
오른손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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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